아까 공동신청에서 이제 의무자 개념을 이제 정리했다면, 단독신청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다 했어요. 그러면 단독신청은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예외라고 했습니까?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 보면 단독신청의 규정이 23조에 규정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 나열된 게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보호조 등기, 말소 등기, 상속 등기라든가 법인 합병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명의 표시 변경 경정, 신탁 등기 이런 것들이 23조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강문에 가면 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게 있습니다. 이 단독 신청에서 특히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 판결. 판결받아 단독 신청한다는 것은 원래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협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판결받아야 돼. 소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 협조를 해준다면 권리자 의무자. 의무자가 협조해주면 당연히 뭡니까? 공동으로 가는 건데, 상대방이 돈을 줬더니 서류를 안 준다든가 서류가 잘못돼서 다시 보완해달라 때안 준다든가 그럼 공동을 할 수가 없지. 그럼 분쟁이 생겼단 말이야. 공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판결받아야 돼. 이게 무슨냐? 이행 판결. 등기 절차 이행하면 판결.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한다. 이것은 이 배후에 법률 행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매를 했다든가 이러면 법률 행위란 물권 매도 등기해야 되는데,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상대방이 협력 안 해주는 거야. 일반적으로 누가 협력 안 한다? 의무자가. 그래서 이런 경우 누가 권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행 판결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판결받아 단독 신청할 때이 판결 무슨 판결이냐 물으면 이행 판결이다. 그리고 반드시 확정이 돼야 돼요. 확정. 확정된 이행 판결이라는 건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확정된 게 아니에요. 불복 기간이 경과돼 항소나 상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야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된 이행 판결을 가지고 단독 신청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때 단독 신청할 등기를 단독 신청한 판결 무슨 판결이냐 물으면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결과 같이 보는 각종 조서도 물론 포함된 겁니다. 다만 여기 주의할 것은 이행 판결이 아니지만 단독 신청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형성 판결 중에서. 형성 판결 중 어떤 거? 공유물 분할 판결 꼭 기억하겠지?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 상태가 이미 다 해소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 공유물 분할 판결 각자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행 판결은 누가 등기 신청한다 그래서 등기 신청인 반대 누구? 누구라고 했지? 승소한 자만 신청해. 즉 누군 신청할 수 없다? 패소한 사람. 패소한 신청권이 없으며 승소한 자를 대위할 수도 없어. 그럼 승소한 자가 누구야?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누구? 등기 의무자. 일반적으로는 누구라고 했지? 승소한 등기 권리자. 매수인 같은 사람이 일반 소송을 제기해서 등기 신청을 상대방 협력 안 하니까 이쪽에서 일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때는 뭘 낸다 했지? 등기 필정부 낸다 해서 안 낸다 그랬어. 안 낸지 왜? 상대방이 주지 않으니까 뭐 없는 거야. 근데 거꾸로 요 매수인 누구라고 했지? 아까 강부자. 가진 게 돈밖에 없어. 그럼 등기 안 해가. 빨리 가져가세요. 인수청구 행사도 안 해가. 그럼 이쪽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게 뭐야? 승소 이겼어. 승소한 매도인 의무자가 판결받아 단독 신청할 수도 있어. 이땐 의무자 본인이 등기필 정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이걸 낸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강부자 같은 사람은 흔한 사람이라고 했어? 천연기념물이라고 했어?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요게 일반적이지. 그러니까 이게 본문에 조문 보면 저 판결에 의한 등기 경우 등기필 정보를 낼 필요 없다는 얘기라는 것은 승소한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신청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특수한 강부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그래서 이건 단서에 실어놨다. 즉 승소한 누가 등기 의무자 의자가 의자 동그라미 빨갛게 쓰라 했지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땐 등기필 정보를 낸다. 의무자 낸다.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요게 원칙적인 모습이고 이건 예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단서에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구? 승소한 자만 신청권이 있을 뿐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 없으며
승소한 자를 대위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이 판결 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인데 10년이 경과했어도 이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없다 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왜? 이 10년 말은 소멸 시효를 의미하는 청구권 소멸 시효 문제인데 이것은 이 소멸 시효 문제는 소송상 원용하는 것이지 등기관이 여기까지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0년이 경과된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하면 이걸 받아줘라 이런 얘기고 이 얘기는 판결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다. 이게 바로 이행 판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알아두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 단독은 뭐를 단독 신청할 상대방이 없는 걸 생각해보면 돼요. 계약은 상대방이 있어 없어? 그러면 계약으로 인한 등이 전부 다 뭐야? 공동이지. 근데 그 중에 상대방 협력 안 할 때 이행 판결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단독 신청하는 상대방이 없는 거. 건물 신축했다. 무슨 등기한다? 보증등기 하려고 그래. 누구 함께 할까? 물권변동이 생겼어? 원시축 되겠잖아. 그러니까 소유자 스스로 신청하는 게 상대방이 없으니까 단독 신청. 상속 등기.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자, 이 상속 등기도 주의해서. 자, 갑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사망했어. 여기 상속인이 두 명 있어. 그럼 이건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변동이야? 등기 없이 물권변 되는 거야? 얘는 상실했고 얘는 취득한 거야? 그럼 공동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 없어? 못하니까 이쪽만 갔지? 한쪽만 있단 말이야. 10명이 가더라도 단독 신청이야. 상속등기 인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다 보다 단독 신청. 이미 상실한 피상속인 사망했잖아. 공동을 할 수가 없지? 단독 신청. 상속등기 단독 신청. 여기가 주의할 게 뭐야? 주의할 것은 상속등기와 달리 조금 있다 볼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즉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뭐야?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요거는 보세요. 상속등기는 단독신청이라고 해서 상속등기. 근데 상속인에 의한 인에 의한 등기가 있다 있지? 이건 제3자에 의한 등기 중에 이게 있어요. 이건 뭐야? 갑이 생전에 갑이 살았을 때 매매계약을 했어. 그리고 등기하기 전에 일방이 사망한 거야. 법률행 본인들이 해놓고 나서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그 사이에 얘가 교통사고 전날 죽었네? 누가 의무자 사망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의무자의 상속인이 있다면 요 상속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이전 등기 하는 거야. 요 상속인 하지 말고 요 사망자명의 상대방하고 직접 이전 등기 하는데 당사자, 계약 당사자 아닌 요 제3자가 등기 신청해 준다는 거야. 이건 법률에 있으니까 민법 어디? 186조에 따른 물권변동이고 원래 공동신청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의무자 없었으니까 예의포괄승계인 즉 상속인이 이 등을 대신해 주겠다는 거야. 이거는 공동신청인이니까 의무자 나오고 등기비정보를 내야 돼. 이건 단독신청이니까 의무자 개념이 없고 안 내는 거야. 의무자와 관련해서는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연결해서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특히 주의할 게 뭐가 있다고 해서 유증. 유증 주의하라 했지? 유증은 여러 가지 논점이 생겨. 뭐에서? 물권 변동 문제. 요 물권 변동 문제와 등기 절차 문제를 착각 안 된다 했지? 자, 물권 변동 문제가 나오면 이건 뭘 묻는 거예요?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느냐? 민법 186조에 따른 거냐? 187조에 따른 거냐? 이게 뭐야?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이 생기느냐? 등기 없이냐? 요거. 등기하여야 없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등기 절차는 뭐야? 아까 네 가지가 있다 했지? 자, 등기소에서 등기 절차 개신 모습이 뭐라고 했어? 신청이냐, 촉탁이냐, 또는 직권이냐, 또는 명령이냐. 이 네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것이고 신청 중에서도 공동이 원칙이고 단독은 예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공동이나 단독은 다 신청이에요. 신청. 알았어요? 그럼 이게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매에 따른 등기는 뭐냐? 경매. 그럼 어디? 여기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등기 절차는 촉탁 등기. 알았어요? 상속은 뭐냐? 상속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등기 절차는 여기서 단독 신청. 신청 중에서 단독 신청. 알았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거.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그러면 이건 뭐야?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이 생기고 절차마다 공동신청.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유증. 유증. 유증에는 몇 가지 있다. 유증에는. 유증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다 했지? 그럼 여기서 유증은 포괄, 여기 물권 변동에서 유증에 나오면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유증은 포괄유증이냐 특정유증에 따라서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특정 유종은 수증기 앞으로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절차를 물으면 둘 다 뭐야? 공동 신청이야. 여기서 공동이란 말이 나오면 의무자 나오고 등기표정을 따라가는 거야. 단돈 의무자 없으니까 등기표정 안 내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게 뭐야? 판결 중에 승소한 의무자만 주의하라 했지.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연결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 특히 판결 중 이행 판결 시험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요약지 92페이지 보면은 자 거기서 판결 중에서 이행 판결 원칙이나 형성 판결 중 공유문화 판결도 포함된다 얘기고 승소한 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 꼭 기억해야 됩니다. 10년이 경과돼서도 신청할 수 있다. 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나왔죠. 그 다음에 대리 신청과 대위 신청 이게 다 제3자가 신청한 건데 포괄 승계인의 신청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맨 밑에 93페이지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뭐라고 하는데 이걸 상속인에 의한 등기 포괄 승계인은 똑같은 말이야. 상속인 이퀄 뭐다? 포괄 승계인이기 때문에 포괄 승계인 표현만 주의해서 알아도 돼요. 사망한 사람 죽은 사람 뭐라고 했어? 피 보고 죽었다 했지. 용어 쓸 때 이거 피 보고 죽었어. 피상속인 여기 이 사람 뭐야? 살아있는 사람이 상속인. 얘는 계약하고 죽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등기할 수 없지. 그러니까 상속인이 대신하게 주겠다 이런 얘기야. 제3자의 등기 신청이지. 그다음 이 사람을 만약 여기를 포괄 승계인이라고 표현한 이 죽은 사람 뭐라? 피승계. 피승계 승계 당한 사람 이런 얘기야. 이건 승계인 여긴 피승계인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용어만 주의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대위신청은 총 다섯 가지가 있어. 대위신청. 대위신청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 신청한 건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채권자 대위신청. 채권자 대위신청. 그 다음에 구분건물. 구분건물에서 표시등기. 구분건물 표시등기를 보조등기 아니라 표시등기를 대위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건물이 멸실됐을 때 멸실 건물 등기를 대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자 신청하지 않으면 요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할 수 있다 규정이세요. 그 다음에 수용의 경우 수용의 경우 사업 시행자 이 기업자는 말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대위할 수 있어 수용대 당하는 토지 소유를 대위해서 신청하는 거 상속 등이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다 대위할 수 있다. 대위 그다음에 신탁등기 신탁등 경우 수탁자가 대위할 수 있는 거 수탁자의 등기를 위탁자가 대위한다 신탁자 신탁등기 안 하기 때문에 대위하는 거예요. 지금 신탁등기 전부 다 수탁자 단독 신청 규정이 다 바뀌어 있다 했지. 이게 이제 대위 신청이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건데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의 뭘 대위한다 등기 신청권을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채권자가 있다. 채권의 종류는 많습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금전 채권을 예를 들었지? 돈 받을 게 있어. 근데 채무자, 또 채무자. 채무자한테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돼. 그 얘기는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샀다. 이런 관계라면 자, 샀어. 그럼 등기를 의무자, 권리자 공동 신청으로 등기소에 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해 줘야 등기 이루어지는데 채무자, 요 채무자가 요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신청권을 이걸 하지 않으니까 채권자 이걸 내가 대신해 줄게, 대위해 줄게. 알아서 이걸 채권 대위 신청. 등기는 어떻게? 시명이로부터 넘어가는 걸 비가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대위한다.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채권자 이 공권을 대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 신청은 누구야? A. 명의자는 채무자. 알았어요? 그럼 등기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채권 대위 신청하면은 자 소유권이 제3자 이거 이 C를 뭐라고 그래? 제3채무라고 했지? 채무자의 채무자를 뭐라고 한다? 제3채무자다. C로부터 등기가 누구한테 넘어갔어 지금? 채무자 앞으로 넘어가는 거야. 즉 지금 보시다시피 의무자는 제3채무자였었고 권리자는 채무자란 말이야. 근데 이걸 누가 신청했다는 거야? 채권자가 신청했다. 채권자인 A가 채무자가 등기 신청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이걸 대신해서 이렇게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등기 신청인은 채권자요. 등기 명의자는 채무자. 피대위. 대위를 당한 채무자면 등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사자 2위 제3자가. 계약 당사는 둘인데 등기 누가 하고 있어? A와 C가 하고 있는 거야. 얘는 안 하니까. 이걸 제3자의 등기 신청이라 했지. 채권이한테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존재해야 돼. 이렇게 금전 채권이든 또는 특정 채권 묻지 않습니다. 채권이 있어야 돼. 얘가 등기에 관여를 하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관여가 되는 거야. 만약 등기, A가 등기 신청하고 등기관이 당신 뭐라고 왔었든가 지나가다 심심해서 하러 왔어. 그럼 받아주지도 않잖아. 적격이 하나도 없는 애가 어떻게 등기하겠어? 채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겠지. 금전 채권 하면 차용증이 있든 입금표가 있든 무슨 계약서가 있든 판결 받았든 뭔가 근거가 있어요. 공문서든 사문서든 묻지 않아요. 얘한테 채권이 존재해야 돼. 이렇게 특정 채권이든 이렇게 돈 받을 게 있는 금전 채권은 묻지 않아요. 채권이 있어야 얘가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채무자한테 뭐가 있어야 돼? 채무자한테 보시다시피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돼. 이렇게 공동 신청하든 또는 비가 자기 갑으로부터 상속받아서 상속 등기 신청하든 공동이든 단독이든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이걸 대신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대위하시는 범위는 모든 등기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니까 채무자한테 불리한 거면 안 돼. 유리하거나 중성적인 거면 되고 불리한 건 안 된다. 즉 유리하다. 이건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의 지위에 신청할 등기. 불리하다.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서 신청할 등기.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요 불리 이건 못하고 요거 유리하거나 중성적인 거. 즉 권리에 영향 없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이나 주소 변경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채무자한테 유리하거나 중성적인 등기에 한해서만 대여할 수 있을 뿐 불리한 등기 대여할 수 못한다는 것이 채권자 대위 신청이 기본적인 내용이고 등기 끝나면 신청한 채권자에게는 뭐 준다? 등기 끝났다. 완료 통지. 채무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 됐지만 등기필 정보 안 받아. 못 받아. 왜? 본인 신청하지 않아서. 얘한테도 뭐 한다? 똑같이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 그래서 이때 뭘 안 만든다 했지?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라고 했지. 자, 대위 신청. 잘 생각해보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해버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걸 채권자 대위 신청.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보존 등기를 대위하는 게 아니라 뭘 대운다 했지 아까? 표제부에 관련돼. 즉 건물 신축했다. 그럼 원래 아까 등기부 좀 얘기했었죠. 지금 3층짜리 건물 쳤어. 근데 이게 무슨 건물이냐? 구분 건물 하려고 그래. 빌라라서. 101호, 201호, 301호, ABC 건물 신축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구분 건물은 등기부 어떻게 만들어진다 했지? 아까 1동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셋이 똑같이 보존 등기하면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A가 내가 먼저 신청할게 해서 만들어서 그럼 표제부, 갑구, 을구 이름 등기부냐? 아니라는 거야. 1동 전체에 대해서 하니까 먼저 1동 전체의 표제부를 만들고 지금 101호에서 한 A가 보존이 신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등기부냐? 아니라는 거야. 이거 등기부가 구분 건물은 1동 전체에 대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최초로 보존 등기하는 A는 자기 것만들면 안 돼. 나머지 B와 C를 대위해서 201호의 표제부와 301호의 표제부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는데 이거를 얘가 대신해서 만들어 놔라. 이런 얘기야. 보존 등기 각자 따로 신청하는 거야. 각자 따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구분 건물 무슨 등기라고 한다? 표시 등기. 표시 등기를 대위할 수 있을 뿐이지 보존 등기는 대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줬지. 이건 왜 이렇게 나왔다? 구분 건물 등기부의 특징이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쓰다 보니까 이런 대위 규정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에 대해서 신탁 등기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데 수탁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위탁자가 대위할 수 있다는 규정. 그리고 건물 멸실 등기도 지문에 하나 정도 나와. 예를 들어서 이건 멸실 등기 무슨 얘기냐? A 소유 토지 위에 사용 승인을 받아 B가 건물 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타인 토지에 건물이 들어왔었지? 근데 건물이 화재로 전소했어. 그러면 없었으면 멸실 등기 누가 신청하는 거냐? 건물 소유자가. B가 신청해야 되는데 얘가 신청하지 않았어. 그럼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멸실 등기 할 수 있다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알았어요? 이렇게 거기 보면 간단한 제목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건물 멸실했을 때 대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멸실 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된 거예요. 요것도 지문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포괄선계인한 등기 조금 아까 설명했고요. 이렇게 절차 개시에 대해서 제3자의 등기 신청까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오는 건데
참고로 최근에 29회 나왔던 것 중에 5번 문제 잠깐 보세요. 여러 가지 같이 설명한 거지만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 이건 조금 이따 다 외국인 관련된 전자 신청까지 보겠는데 자 5번 보세요. 1번 보세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다. 사용자 등록은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하려면 이걸 전자신청이라고 하죠. 사전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만 된다고 했어. 비법인사는 안 됩니다. 자연인 속에 누구도 들어가 있어? 외국인도. 외국인도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그렇지. 그럼 자연인은 전자적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만 우리나라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는 돼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초기에는 외국인 안 되다 다 바뀐 거예요. 이게 개정돼가지고. 자 법인 아닌 사단 이게 종주를 생각해보라 했지.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 신청할 경우 대표자 성명 주소 증명한 정보를 선무 정보 제공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자 주민등록번호 자 종중 대표자 등기부에 써준다 했어 안 써준다 했어. 그러면 그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 거야. 종중 대표자 아까 김혜김 씨 사공파 그럼 누가 사공파가 등기하러 왔어? 사공파 어떻게 얼굴 좀 보자 했더니 누가 와서 대표가 왔단 말이야. 그럼 대표자가 일반인 이 씨나 박 씨나 김 씨가 볼 때 다른 성씨 볼 때 김혜김 사공파 누군지 대표자 누군지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 집 족보를 다 찾아봐야 되지.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 공개적 국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대표자를 어디다 써줘야 된다? 등기부에 기록해줘야 되는 거야. 제목이 김혜김 씨 사공파 밑에 대표자 김수로 그 뭐냐 그니까 주민번호 다 나와 있네. 그걸 써주려니까 뭐야 대표자 인적사항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얘기를 이해를 한 말이에요. 그걸 억지로 암기하려면 헷갈리니까 이해를 하고 이해해놓으면 생각이 나는 거야. 억지로 암기하면 그냥 지나면 까먹어서 생각이 안 나. 가급적 최대한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해버리면 여러분이 60점 맞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야. 100점 못 맞아도 100점이 목표가 아니야. 60점 맞아 커트라인 넘어가면 합격하는 거고. 각 과목도 마찬가지야. 너무 암기를 많이 하면 머리 아파. 기억이 안 난다. 기억 어느 정도까지 하겠지만 큰 거는 너무 다 암기하려면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 그러니까 가급적 이해 위주로 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 60점 다 넘어요.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2번도 틀린 것이고 3번 이행 판결에 대한 등기는 아까 누구 승소한 자만 신청했다 했지? 승소한 골자 또는 패소한 패소자는 신청권이 없다 했잖아. 승소한 권리자는 승소한 의무자만으로 단독 신청한다 했잖아. 3번 틀려서 3번도 4번 같은 경우는 자 신탁자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신탁자 수탁 공동 신청한다. 신탁 등기는 어떻게 하겠지? 수탁자 단독 신청으로 다 바뀐 겁니다. 이거 5번 이게 지금 몇 번 문제? 5번 문제 푸는 거죠? 그 답을 5번 두 개 했어요? 아, 자,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6번이네. 6번 그래서 이거 수정해 주세요. 5번을 저 거기 지금 이게 6번이 거기다 표시를 바꿔주시고 하다 보면 우리 화면 컴퓨터로 보다 보니까 이게 자꾸 6번 지금 6번 문제 푸는 거야. 29회 아니지 답도 틀리나? 6번 문제인데 6번에 5번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데 거기 그 문제에서만 5를 6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7, 8, 곧 연달아서 그 밑에 6번이 7번 문제고 8이 7이 8번 문제 이렇게 하나씩 뒤로 내려와야 돼.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번을 지금 푸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보시면 6번의 5번 질문 전자표준양식. 자 전자표준양식은 뭐라 그랬지 이거? 전자신청이 아닙니다. 요것과 전자신청을 혼동한대. 쉽게 전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신청하는 거야. 여러분이 은행 가면은 직접 은행을 방문했다. 출석 방문했지? 또 미리 인터넷뱅킹 하도 신청해놓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은행을 본다. 그럼 뭐야? 이게 전자신청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등기를 전자신청한다는 것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한 것을 전자신청이라고 하고 전자표준양식은 뭐냐? 원래 등기 신청 양식이 인터넷 등기 다 있단 말이야. 그 표준 양식에다 채워 넣어서 그 서류를 출력해서 그걸 들고 등기 찾아가는 걸 전자표준양식이라고 그래. 그럼 전자표준양식은 직접 등기를 찾아가는 방문 신청을 말하는 거야. 전자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야.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등신하는 것이야. 이 요 전자자가 들어갔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알았죠? 전자 표준 양식 이것과 전자 신청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자 신청은 여러분들 누가 할 수 있다고? 자연과 법인은 전자 신청할 수 있다 했지? 좀 이따 정리해 주겠습니다만 전자 신청을 대리할 때는 자격자 대리인만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자 대리라는 게 누구야? 변호사나 법무사 자기 있는 사람만 타인을 대리해서 인터넷 등기를 타인 걸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일반인들은 자기 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내가 법무사다 변호사다 그러면 타인 전자신청 대리를 타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어. 돈 받고. 근데 일반이냐? 그럼 이게 안 돼. 자기 것만 못해요. 그래서 이건 전자신청 제도를 도입하면서 타협했다고 얘기해줬죠. 법무사협회하고. 법무사협회에서 이거 도입하려면 반대했다 했지? 왜? 자기들 밖으로 다 뺏긴다고. 컴퓨터로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이러는 거야. 컴퓨터만 잘하면 다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도입 안 하면 또 문제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도입하려고 왔더니 법무사협회를 타협해야 돼. 그러니까 느더라게만 권리 줄게 이렇게 한 거야. 자, 당신들한테 이거 데리고 난 줄 테니까 도입하자 이렇게 나간 거야. 그래서 전자신청 문제 전자표준양식은 방문신청이야. 방문신청할 땐 등교관이 상대방 봐요 안 봐요? 보니 방문 보잖아. 얼굴 보지. 신청 사람 보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법무사에서 데려왔으면 다 알지. 대리 신청할 때는 요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요 대리로 신청할 때 전자표준양식 방문원이니까 상대방 신청한 사람 얼굴 등교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 대리인의 자격 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야. 알았어요? 즉 법무사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해서 직접 찾아갈 수 있어. 내가 오늘 강의 나왔어. 내 지금 등교하는데 바빠. 내 동생 야 네가 가서 좀 등기 신청해주라.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나 법무사 아니지만 동생이 가서 했어. 즉 자격 제한이 없다는 거야. 변호사 법무사 아니어도 타인을 대리할 수 있어. 다만 업으로 하면 안 된다. 업은 계속 반복 영리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요거는 제한해놨잖아. 대리인 자격 제한이 있다? 있어. 누구?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은 요 자격자 대리인만 타인을 대리할 수 있고 일반인들 타인을 대리할 수 없단 말이야. 요거를 가지고 문제화 시킨 거야. 그러면 전자 표준 양식은 지금 전자 신청이 아니므로 자격자 대리인이 자격 제한이 따로 없으니까 일반으로 타인을 대리해서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전자 신청만큼은 자격자 대리인만 되기 때문에 타인을 대리해서 일반인들은 안 돼.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5번 지문처럼 보시면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 이걸 뭐라고 있어? 방문 신청이야. 방문신청 자격자 대리인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요 말에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전자란 말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된다. 전자표준양식은 방문신청이며 전자신청과는 다른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줬고요. 그 다음에 등기신청할 때 이제 93페이지 94페이지 가보면 등기에 필요한 각종의 그 정보 신청서 양식들이 있어요. 즉 등기 신청하면 구두 신청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했지? 그래서 제가 비유해서 얘기했어요. KBS 방송국 유명 아나운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등기소에 가서 하루 종일 방송해도 나 몇월 며칠 날 부동산 계약하고 샀어요. 하루 종일 떠들었어. 등기 해준다 아닙니까? 안 해줘. 근데 벙어리가 종이 한 장 갖다 집어던졌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준다 했지. 일정한 신청서 양식, 등기 신청 정보 양식에 딱 맞춰서 필요한 서류 내면 그냥 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등기 신청서, 신청 정보를 내고 거기에 쓴 내용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각종 첨부 정보를 내는 건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내는데 신청 정보와 관련해서는 원래 한 건당 등기 신청서 몇 개? 하나씩 내라. 1건 1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 일괄 신청 예외. 즉 여러 건을 한 장으로 낼 수 있는 게 있다 했지? 이걸 일괄 신청. 요건은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네 가지 관할 다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까지 같다는 전제라 했어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당사자까지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거기 전자표준 양식 이건 뭐야? 방문 신청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이 폼 양식이라는 거. 그리고 등기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뭐 한다고 해서 거기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 이 말 주의해야 돼요. 서명날인이 아니고 뭐라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이라고 했지.
이렇게 김영란이라는 서명하도록 돼 있지. 서명란이 아니란 말이야. 김영란인. 김영란이라는 말이 말 뜻이 뭐야? 이름이 쓰여 있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서명 이름을 어떻게 자필로 썼다는 거야. 이거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한 등기라고 했어? 아, 김영란. 알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등기는 반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김영란 할 때 김영 이름이 쓰여 있고 날인 도장을 찍었다. 이 도장 반대 인감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인감 도장이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등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용어상 간인이라는 말과 정정인은 다르다. 간인은 신청서 두 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도장을 찍는 간인이라고 그래. 계약서도 간인을 많이 할 겁니다. 간인은 이것은 각 당사자죠. 각 당사자 중에서 1인만 하면 된다. 즉 당사 여러 명, 매도인이 3명, 매수인이 5명이야. 각 당사자 한 명씩만 해도 된다는 거야. 간인은 계약서는 전원 가리는 거예요. 그다음 정정인 글자를 바꾸려고 그래. 이건 전원이 가는 전원 날인이에요. 전원 간인은 각 당사 1인만 날인해도 되지만 정정 글자를 바꿀 때 매매 금액을 1억짜리 1억 2천 고치겠다. 그럼 고쳤어. 전원 당사 전원에 다 도장 찍어놔야 돼. 알았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야. 두 가지를 구별하면 돼. 거기 보면 작성 방법에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이 기재 사항에서 필요인 건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 빠지면 등기 안 되는 겁니다. 임의적인 약정이 있을 때 등기하고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니까 참고로 보시고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첨부 정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 등기 신청할 때 첨부 정보 중에서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게 중요하다겠지?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원리를 이해해야 돼. 등기법은 등기 진정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정성. 진정성이란 뭐라 했지 이건?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진위. 알았어요? 의무자의 진위. 의무자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 공동신청. 그럼 진정성을 보장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신청단계 첫째 공동이 원칙이라고 한 이유가 혼자 오지 말아라. 누구? 의무자를 참여시켜라. 그럼 등기 계약을 했다면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냐? 등기 원인증명정보를 가져라. 원인증명정보는 각종 계약서라겠지? 원인증명정보는 계약서니까 누구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의무자, 매도인이나 설정자가 관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등기가 끝났다면 이행이 끝나면 뭐야? 등기필 정보를 가져와라. 등기필 정보 누구 걸 얘기한다? 의무자 거. 의무자 거. 이거 가지고 믿을 수 없으니까 인감도 가져와라. 인감증명 누구 거? 의무자 거. 이거 기본이에요. 의무자와 연결된 걸 꼭 이해를 잘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원인증명정보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는 97페이지에 보면 원인증명정보 자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이나 법률 사실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인데 일반적으로는 일반 거기 보면 진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거 나오지. 진정성 이거 진정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각종 계약서가 기본이지만 지금은 원인정보에 대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기 필증제도가 없어지면서 원인이 될 수 있는 다 원인증명정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각종 계약서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검인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것도 시행되고 있어요. 즉 검인은 언제 낸다 했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검인계약서는 조건이 언제라고 했어? 계약에 대해 계약. 계약이 원인이어야 돼. 그리고 무슨 등기한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요때만 검인받은 계약서를 내도록 돼 있다. 근데 계약이 아니거나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검인계약서를 내는 거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거나 즉 소유권 이전이라도 경매로 이전받거나 상소로 이전받거나 계약이 아니야. 검인받을 필요가 없고 계약이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아니야. 즉 계약으로 인한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 소유권 이전이 아니잖아. 이때는 검인계약서를 낼 필요 없다 했잖아. 근데 어떤 경우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더라도 안 내는 경우 특이한 경우죠. 이건 뭐야? 검인 필요성이 없을 때요. 검인 왜 검인을 한다 했지? 에? 탈세를 막고 그다음에 투기를 억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서 보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등기 소유권 이전할 때 어떤 거? 계약으로 인한 이전할 때 요땐 국가 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탈세 목적이 없다. 언제?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야. 그럼 자기들이 당사자니까 계약 내용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굳이 뭐 거기다 검인 받 자기가 계약해놓고 난 모르네 검인 받아 이러면 되나? 안 되지. 두 번째는 진정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있어. 검인을 받은 거로 본다고 의지하는 거 어떤 거야?
검인 받은 걸 보는 것들 각 법률에 제일 첫째 뭐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토지거래 받으면 검인은 받은 걸 간주해 버려. 그다음에 거래 신고했다. 거래 신고.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공인중개사법이면 뭐야? 검인 받은 걸 본다. 그다음 뭐 주택 거래 신고 지역이 있다면 주택 거래 신고. 있다면 특별한 경우 이주는 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거래 신고 제도는 확대돼 있단 말이야. 기간을 좀 짧게 잡아 30일로 또 60일 줄였잖아. 또. 그러니까 무조건 거래 신고 해 놔야 돼. 매매했으면. 넘어가면 나중에 과태료가 나오고 골치 아파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검인 받은 걸로 본다. 근데 대부분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은 대부분 어떤 계약이라고 했어? 대부분이 네?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은 대부분 어떤 계약이야? 매매 계약이 거의 대부분이야. 증여할 때 중개사에서 무슨 증여계약서 저 계약하자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매매가 대부분인데 매매 중개사법에 따라서 매매에 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거래신고 하도록돼 있단 말이야. 검은 받은 거로 보니까 따로 검은 받지 않는 게 왜 그렇다? 이 거래신고제도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매매가 있느냐? 증여도 있잖아. 증여. 증여를 했다. 그럼 증여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계약도 증여 계약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여기 거래신고 대상 아니니까 검을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결 받았으면 어떻게 할지 검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라 했잖아. 판결은 보세요. 판결은 이건 왜 아까 단독 신청하기 위해서 판결 받은 거야. 탈세를 막기 위해서 판결 받은 게 아니고 상대방이 협조 안 해주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 검인권자가 누구야?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등이 검인한단 말이야.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인권자인데 판결은 누구한테 받은 거야? 이거는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받아. 법원에 사법부에서. 알았어요? 법원에서 판결 받은 걸 시장이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이건 판결문 자체 검인을 받아야 돼. 판결 받으면 판결문 자체 검인을 받는다고 얘기해줬잖아요. 응? 원리를 이해하라 했잖아요. 검인의 취지와 판결의 취지는 완전히 달라. 검인은 탈세 등을 막기 위해서 국가 개인 간 거래를 관여해주는 것이고 판결은 왜?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해줘. 등기 서류 안 줘.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한 거야 이거는. 완전히 다르잖아. 그럼 시장이 얘들 개인적으로 소송했는지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행 판결 단독 신청할 때는 이 판결문 자체 검인을 받는 거야. 자체 판결문 자체. 대부분 다 넘어가요. 그래서 판결 받은 검인 안 받아요. 어디서 그런 규정이 있어. 그냥 느낌상 그럴 것 같다는 거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알았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원인 증명 정보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 알아두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여기서 요 등기필 정보는 이거 두 가지가 문제된다 했지. 이게 신청 정보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옛날 과거에 등기필증을 받았던 사람은 첨부 정보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자 참고로 등기필 정보란 말 쓰면 과거에 여기 어떻게 바뀐 거냐면 등기필증 제도가 이렇게 변천이 됐어. 근데 이거 똑같진 않은 거야. 뭐냐면 등기필증을 받았을 때는 등기 끝나면 등기 완료 증명서라 해서 반드시 줬어. 이게 권리증이라는 이름을 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등기필 정보로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필증과 등기 완료 통서를 합친 거야. 여기다 등기 완료 통서를 합쳐 놓은 거야, 이게.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 문제 나오면 이건 두 가지가 문제 되는 거. 언제 문제 되냐? 이거는 자, 첫째.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등기를 어느 단계를 잘 보세요. 신청 단계냐? 등기 신청한 과정이 있는 건지 등기 끝나는 완료 마친 단계냐? 등기 끝났느냐 이러니. 여기 딱 달라져. 신청 단계에서는 등기필 정보를 내야 돼. 왜 낸다? 여기서 등기필증을 내는 이유는 왜 그렇다? 등기 진정성, 의무자의 진정성.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려고 내는 거야. 알았어요? 의무자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누가? 등기관이. 그러니까 신청 단계에선 등기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진정성을 보장하기. 이 진정성 누구? 의무자의 진위. 의무자는 어디서 나온다 했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 솟아난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 공동신청에서. 자, 의무자 어디서 나온다고? 공동. 자, 여러분들 의무자가 나왔으면 누가 있는 거야? 권리자가 있는 거야. 의무자 권리자 함께 신청을 뭐라고 했어? 공동신청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공동신청이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 등기필 정보가 내야 되는 거야. 왜? 의무자 있으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게 공동신청이냐 물어보면 생각해보세요. 계약이면 무조건 뭐다? 공동신청이야. 매매계약에서 계약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왔어. 공동이니까 의무자 나와? 그럼 등기필 정보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그래.
뭐였냐? 설정 계약을 했어. 그럼 뭐가 나? 공동시청이야. 건물 증축했어. 면적을 바꾸려고 그래? 상대방이 있어 없어? 권리비 누가 하세요? 그럼 단독이야. 이걸 뭐 다 종립을 다 어떻게 다 일부러 암기해? 그냥 여러분 원리만 생각하면 다 끝나는 거지. 굳이 암기하려고. 암기목록 최대 줄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딱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이걸 다 암기해놓으면 한두 개야지 도대체. 이게 한 과목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리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니까 언제 내는 겁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 공동에서 냅니다. 공동신청 냅니다. 그러면 언제는 안 냅니까?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언제 물어보면 단독신청이면 안 냅니다. 왜? 의무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단독신청 중에 아까 뭐 판결 중에 누구?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냅니다. 단독이지만.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내려고 봤더니 어디 있는지 분실했어요. 그럼 어떨까? 이게 없었어. 제발 절대 이건 멸실이나 분실, 분실되거나 멸실되거나 없다 등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뭐가 없다고? 재발급은 없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영수증 계속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등 끝나면 그때만 주는 거예요. 내 없었다 또 만들어주지 않아. 절대로 재발급이 없어.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의무자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거니까. 방식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의무자 직접 가서 내가 의무자입니다라고 증명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 매도인이 직접 나가야지. 신분증 가지고 등기소 가. 등기관한테 내가 그 의무자 맞아. 이 사람 맞아라고 자기가 증명해야 돼. 뭘 가지고 가라고? 신분증. 거기에 다섯 가지가 있어. 뭐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 거주신고증. 이거 다섯 가지 종류를 우리가 그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사진이 나와 있어. 사진을 대조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얘기했지? 얼굴이 일치한지 잘 보라고. 공사가 심한 사람은 잘 보고 돼. 예.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계속 업데이트 되는 분들이 가끔 있죠. 보면서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누구로 바꿔주세요. 나중에 부동산 처분할 때 이게 없다. 먼저 신분증을 다시 만든 다음에 가지고 가서 대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바뀐 부분이 있단 말이야. 세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재발급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이 세 가지 방법. 그게 뭐야? 직접 출석해라. 누가? 의무자가. 직접. 누가? 의무자 나가는 거 얘가. 그러니까 이건 대리인 내보내면 돼야 안 돼요? 의무자가 난데 오늘 학원에나 중개사 공인중개사 등기법 있어 부득이 못 나가는데 내 친구 내보낼게. 그럼 친구를 보고 나를 어떻게 알겠어? 당신이 갑의 친구예요? 했더니 인정해줄게. 그게 됩니까? 의무자 본인 얼굴 좀 보자 했더니 안 나와. 그럼 안 되는 거야. 본인 직접 나가야 돼. 즉 임의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의무자가 누냐? 세 살짜리야. 그럼 누가 나가야 돼? 법정대리 나가. 그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 직접 출석 방법은 의무자 직접 나가야 되지 임의대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의무자 직접 안 나간다면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한테? 등기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변호사 법무사한테 가서 확인을 받는 방법이 있어. 똑같은 방법. 어떻게? 어떻게? 확인 정보. 이거 확인 정보, 확인 서면이라는 건데 지금 명칭 확인 정보를 얘기.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위임받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본인 확인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등기관 아니지. 직접 출석 등기관 눈으로 봤으니까 제일 정확한 거. 이거는 공익을 대표하는 변호사, 법무사들이 대신 우리가 확인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안고 법무사한테 안 맡겼어. 그럼 누구한테? 직접 당사하려면 공증을 받아야 돼. 공증 사무실. 공증. 공증 받는다. 즉 신청서나 신청정보나 위임장 중 의무자 작성부를 공증받아야 되는데 공증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 공증사무실 가야 돼. 그럼 공증인이 해줘. 공증인이 누구냐?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멸실됐을 때 좋지. 재발급 절대 안 된다. 꼭 알아두시고. 이게 뭐야? 신청 단계. 신청 단계도 의무자 진정성. 진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등기 끝나면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의무자 개념이 수시로 바뀐다 했지? 그러면 A가 B한테 매매했어. 그럼 등기를 지금 현재 요 등기라면 지금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골자지? 이때 의무자가 가진 등기필증을 낸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언제? 과거에 취득할 때 받았던 등기필증. 취득할 때는 뭐야? 골자지만 처분할 때는 뭐로 바뀌어? 의무자 바뀌었어.
그러면 지금 이전 등기하면 B는 자 A가 취득할 때 받았던 등기필종을 내주면 이 등기 이전 등기 등기관 해줄 때 의무자의 진정성을 이미 심사 통과했단 말이야. 그러면 새로 권리가 된 B는 등기 끝나면 새로운 뭘 준다? 등기필정보를 또 받는다. 등기필정보를 받는 거야. 소유자로서 새로 받는 거야. 그럼 이 등기필정보는 끝났을 때도 문제된다. 이건 신청 단계에서는 A꺼 의무자꺼 끝나면 권리자께 문제되는 거야. 신청할 때 냈던 건 뭐 아무 의미가 없어. 끝났어. 이 등기 끝나면 등기관이 딱 확인하면 끝난 거야. 역할. 알았어요? 그래서 이 완료되고 나서는 다시 이건 뭐냐 새로운 등기 권리자를 등기관이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언제 만드느냐? 이것도 참고로 같이 끝나고 나서 이거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걸 섞어서 막 문제 냈어. 그러니까 사람들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난 일부러 다 이렇게 섞어 나눠 다 동시에 설명해 주는 게 비교해봐라 이런 얘기야. 이거 나올 때 됐다. 여기. 등기필정보 끝나고 이거 나올 때 했다고 여러 차례 장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로운 등기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새로운 권리자를 확인하는 거 뭐예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즉 부동산 표시는 해당 사항이 없다. 표제부 같은 거. 권리. 권리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지. 전세권, 저당권 모두 권리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등기? 기입등기라는 얘기예요. 어떤 거? 제일 먼저 보존등기 이전 보이설 이렇게 써요. 남기면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기입등기라고 그래. 권리에 대한 보존, 이전, 설정 등기하게 되면 새로운 명의자 생겨버려. 보존등기 명의자, 이전은 새로운 소유자, 권리자, 설정하면 새로운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자, 소유권자면 소유권자,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 명의자. 여러분들이 소유권만 등기필정보 있다 착각만 한데 전세권자, 저당권자, 지상권자 다 등기필정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권자는 알았어요?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 이전이나 설정을 위한 가등기도 역시 뭐야 이것도 권리야. 요때도 가등기도 등기필정보 만들어져. 요때 만드는 거야. 권리에 대한 보존 이전 보이설 세 가지 기억합니다. 요 등기 그 다음에 이전 설정 가등기 왜 보존 가등기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는 보존 가등기는 없어. 그러면 요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경정이 하나씩 있어.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가 하나씩 예외가 있다. 하나씩. 이건 아까 했어요. 합유자 바뀌었을 때 합유자가 추가됐을 때 합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합유자가 추가됐을 때의 문제 요때 예외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 경정 등기는 단독 소유, 갑 단독 소유를 갑을 공동 소유, 공유로 경정하는 겨. 이걸 다른 말로 일부 말 소임이 소유권 경정 등기라고 그래. 요거 예외만 요거 있어요. 요거 예외. 이거 빼는 건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 등기필정 만 만들어. 건물 증축했다, 지문을 바꿨다, 등기하더라도 등기필정 만 만들어져. 새로운 권리가 안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요 전제 조건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 이건 신청인과 명의자 일치해야 돼. 신청인과 등기 명의자가 일치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야 돼. 그때 이 권리에 대한 등기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맞지 않으면 권리지만 안 만들어. 그게 아까 얘기한 대표적인 게 뭐야? 채권자 대위 신청. 누가? 채권자 신청. 명의자 누구? 채무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받았어도 등기필정보 안 만들어. 등기 완료 통지만 하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패턴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신청 단계와 등기 끝난 단계를 섞어서 문제 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작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침 99페이지 보시면 의무자의 등기필정보에 대해서 자 이건 신청 단계니까 여러분 나왔었죠. 거기 보면 유증이나 이건 왜 공동신청이니까 포괄승계인 다 공동신청이니까 안 내는 건 뭐야? 단독은 안 낸다 그랬지? 보존등기나 상속등기나 표제부위등기 이런 거 다 안 내. 단독이니까. 판결 중에 두고 승소한 의무자만 조심하라 그랬어. 관공서는 뭐 때문에 안 낸다? 진정성이 보장된 기관이야. 관공서는 믿을 수 있어. 원래부터. 그러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다음 멸실세 조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 연결된 거냐면 뒤에 여러분 이건 나눠졌으니까 이거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107페이지 보세요. 완료 후 절차
거기 보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이게 이제 바뀌었다고 했어. 등기필증 제도가 등기필 정보 and 등기 완료 통지로 바뀐 거야. 이렇게 두 개 합쳐진 게 등기필증과 같은 개념이야. 지금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 끝나면 등기필 정보도 만들고 and 완료 통지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안 만드는 경우는 그냥 완료 통지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등 끝나면 반드시 뭐 한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거야. 등기소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확하다 했지. 끝났다는 표시를 반드시 해줘요. 끝났습니다라고 알려줘. 알았어요? 신청했더니 이게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아무런 대꾸가 없어. 그럼 답답하지. 명확하지 않잖아. 등기소는 그게 불명확한 거 하질 않아요. 명확해. 끝났으면 끝났다라고 알려줘. 그게 뭐야? 등기 완료 통지서. 알았어요? 등기 완료 통지.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만드는 거 이렇게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만들면서 통지를 같이 해주는 것이고 등기필 정보 만들어지지 않는 거 이런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 변경 등이나 이렇게 채권 대위 신청 이런 거는 등기필 정보 안 만들고 완료 통지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양식이 어디 좀 간단하게 나온 것 같고 본 것 같으니까 뒤에 108페이지 보세요. 거기 등기필 정보 and 및 완료 통지서가 있지? 이거는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권리 소유권이 생겼어.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도 만들어졌고 완료 통지를 겸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등기필 정보 만들어주지 않으면 등기 완료 통지서만 나오겠지. 그럼 등기필 정보의 핵심 뭐야? 거기 보면 권리자 인적사항 나오고 고유번호 나오고 그 밑에 접수일자와 등기목적 다 나왔지? 그리고 부착 기준서라는 데가 보면 일련번호가 있고 비밀번호가 50개 붙어있어요. 요게 바로 핵심이야. 요게 일련번호가 쉽게 하면 은행 통장번호야. 비밀번호가 보안카드야. 요걸 여기 보안 여기를 보안 스티커로 붙여놨어. 하얀 딱지 붙여놨어. 이걸 떼내면 이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얘를 지금은 등기필 정보가 됐기 때문에 종이 쪽지 안 갖다 줘. 이게 이것만 사진 찍어서 이것만 주면 돼 그냥. 그러면 법무사 이 번호를 입력하고 자기들 등기해버린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요 등기필 정보와 요 저기 이 등기필 정보 내용 핵심 중에서 중요한 게 일련번호와 비밀번호인데 이걸 잘 관리해야 돼. 이걸 타인 걸 악용하면 이건 범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처벌 규정이 있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가 요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 진정성 문제 그다음에 완료되고 나선 새로운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지금 어디를 물어보는지를 보여야 돼. 요 신청 단계 의무자 진정성 완료되면 새로운 권리 생겼어? 이거 확인한단 말이야. 알았어요? 이거 섞어서 막 물어보면 아 이게 지금 뭔지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주의해서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작년에 나온 걸 보세요. 2페이지 아까 원래 5번 문제 위에 있는 5번 문제야. 2페이지 원래 5번 문제 아까 5 다음에 밑에는 5를 6, 7, 8 순서대로 바꾸라고 했어요. 5번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 틀린 걸 찾아라. 자 승소한 의무자 단독 등기 신청 여기 신청하는 밑줄 쳐 신청 등기록이 신청하고 있어 신청 승소한 의무자 단독 등기 신청한 경우입니다. 등기필 정보를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보세요. 이렇게 신청 잘 보세요. 신청을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한 거 여기 그러면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했을 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냈지. 그러면 등 끝나면 새로운 권리자한테 뭘 줘야 돼?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보세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매수인이 누구냐? 강부자야. 예? 여기 가진 것이 돈밖에 없는 아줌마 하나 있었지? 권리자, 의무자.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누가? 얘가 매도인이 강부자 등기 안 해가니까. 판결, 이행 판결 받아 단독 신청한다는 거야? 그럼 얘가 누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득할 때 받았던 등기필 정보를 내서 등기했겠지. 그럼 등 끝나면 요 새로운 강부자한테는 뭘 준다고 또 등기필 정보 새로 만들어주는 거야. 알았어요? 그런데 요때 보세요.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런데 요때 소유권자 됐는데 신청인 누구? 의무자. 명의자 누구? 강부자인데 서로 일치하네. 일치하지 않지? 그러니까 뭘 안 만들어?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고 뭐만 해줘?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겠다. 누구한테? 요기한테 완료 통지. 요기 신청한 사람한테도 완료 통지. 왜? 얘는 신청했으니까 영수 주는 것이고 얘는 명의자니까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둘 다 완료 통지만 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같이 물어봤어. 신청 단계 이렇게 했을지라도 등기 끝나면 얘한테 등기필 정보 만들어주느냐 안 만들어주더라. 왜? 신청인과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해 못하면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2번 보세요. 등기관이 새로운 권력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 표정을 작성하여 권력에 통제한다. 이거 새로운 만들면 등기 표정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이건. 원래 이렇게 한다. 그게 주로 권리에 관한 이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가 등기 표정을 분실한 경우 관할 등기 재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재기부란 전일대요. 재발급 재기부 없다 그랬지. 승소한 의무자 단독으로 권리관한 등기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표 정보를 등기 제공했나? 여기서 제공 신청 단계 제공에 대해서 승소한 의무자는 내라. 5번 등기관이 법안 촉탁에 따라 감유 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보호 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표 정보를 통제 안 해야 된다. 왜? 직권의 보존 등기는 직권을 위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했으면 줘야 돼. 등기표 정보를 만들어야 돼. 근데 신청이 보존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누가 했어? 예? 직권했다는 거. 이건 뭐야? 보존 등기는 원래 소유자 단독 신청한 건데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연히 등기표정 만들어야 되는데 특수한 경우야. 이걸 직권으로 특수한 경우가 있어. 어떤 거라고 했지? 미등기 부동산. 이거 미등기, 미완성까지 포함한다 했어. 부동산에 대해. 만약 여기 에 뭐 예를 들어서 A 소유분들 여기 갑이라는 채권자가 있다. 채권자가 이거 건물 건축할 때 건축 대금을 빌려줬더니만 이 사람이 부도나버렸어.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돼? 에? 받을 수 있는 방법 얘가 돈을 안 주는데 부도났어. 그럼 어떻게 하겠지? 가등기 등기가 돼 있어요. 가등기는 지금 건물 짓고 있다가 부도났다니까. 그래서 미등기나 완성 미완성 건물에 대해서 채권자 할 수 있는 방법 빨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때 돈 받을 게 있으면 가압류부터 하는 거예요. 가압류는 어떻게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해주는 등기라고 했지. 촉탁으로. 그럼 여기서 당사자 가압류해 주세요. 법원 신청하면 즉 가압류를 신청했어 법원에. 그러면 가압류는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촉탁. 촉탁으로 가압류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등기소에 관할 등기를 가압류하도록 법원 촉탁이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부동산 가압류인데 어디 현재 대문 앞에다 딱지 붙이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 해서 등기비 하라고 했지. 근데 지금 뭐야 미등기란 말이야. 또 미완성 건축이 아직 완성도 안 됐어. 그때 어떻게 하냐. 촉탁을 가압류해야 되겠는데 여기 등기관이 가압류하려고 보니까 자기 일기장에 써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직권으로 자 직권으로 먼저 표제부를 만들어. 그래서 여기다 부동산 표시 내역을 다 쓰고 미완성 건물이면 여기 미완성이라고 써줍니다. 다 건물 내역을 쓰고 갑구에 쓴다 그랬지. 갑구에 먼저 뭘 한다? 보존 등기부터 하는 거야. 소유권 보존. 이걸 어떻게 했다? 이걸 직권을 했어. 왜? 여기다 가압류를 하려고. 여기서 소유권 가압류 촉탁. 가압류. 가압류 채권 1억짜리. 가압류 채권자 가압류.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요 처분, 이걸 처분 제한 등기라고 그래. 요 처분 제한 등기를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뭐야? 보존 등기를 직권했어. 원래 보존등기는 누가 소유자 스스로 얘가 신청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등기와 직권했어. 보존등기 신청한 사람 있어 없어 이거. 보존등기 얘가 신청 애가 안 했잖아. 원래 지가 등기해 주세요 신청이 이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신청 자체가 없어. 그냥 직권했어. 그러니까 신청하면 등기표 정보 만들어주려고 했더니 안 했잖아. 신청인이 없잖아. 명의자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뭐야 등기표 정보를 안 만드는 거야. 그런데 자기 명호 되는데 모르고 있잖아. 알려줘야 돼. 등 끝났다? 알려줘. 그리고 너 취득세도 안 냈지? 미납통지 같이 해주는 거야. 알았어요?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때도 등기 필 정보를 만들지 않고 등기 끝났다는 등기 완료 통지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이 등기 완료 통지 중에 아까 본 거 보세요. 어떤 거? 채권자 대위 신청.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했을 때. 여기서 판결 받아서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하면 신청하는 의무자. 명의자는 권리자잖아. 그러니까 안 만들고. 지금 보존등기도 신청이 없고 명의자만 있고 채권자 대위 신청도 채권자 신청이고 채무자 명의 됐잖아.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지언정 1차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등기 필정을 만들지 않고 뭐 한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하는 경우야. 그래서 이제 5번 지문처럼 법원 촉탁에 따라 감유한다는 건 이렇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이 촉탁이 있을 때 등기관이 직권을 보존등기 했다. 직권을 보존등기 했다면 보호등기 신청 사람이 없어. 그래서 등기표 정보를 만들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다 엮여서 나왔잖아. 근데 답은 굉장히 쉬운 거. 재발급 안 된다. 재기부 안 된다. 이거 답이 실어놨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해하려면 이렇게 신청 단계도 이해해야 되고 완료 단계도 다 이해하고 전체를 묶어서 지금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에 관련된 것은 첨부정보 중에 참고로 어딜 잠깐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시간에 다 해줬던 건 내용들인데 오래되니까 다 까먹은 것 같아. 인감증명은 99페이지 나왔듯이 방문신청할 때 필요한 거예요. 요약점 99페이지 방문신청 여기 인감증명이 나오지? 이거는 전자신청은 왜 인감증명이 필요 없다 했지? 전자신청은? 전자신청이 공인인증서 대체된다 했어요. 방문신청할 때만 필요해요. 방문 찾아갈 때만. 그래서 인감증명 아까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인감증명을 제출한 경우가 총 등기규칙에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많이 나오는 것 암기하겠지? 원칙적인 게 3가지. 소유권 등기명의자가 의무자 원칙.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등기필정보 대신에 뭘 낸다? 3가지. 아까 등기필증 멸실됐을 때 3가지 했다 했지. 재발급 많으니까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 확인 조서야. 그다음 위임받은 법무사 등이 확인 정보를 작성한다. 공증서 부분, 공증 정보를 작성한다. 요 세 가지 경우에 다 필요하도록 바뀌어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정된 지 꽤 됐어.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는 그런 말이 이 여기 저 요약집에서는 됐고요. 그냥 제출 대상 중에서 첫째 이게 원칙은 이거 소유권 명의자가 의무자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등기필 정보 대신 이 세 가지 대안을 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두 소가외 소유권 가등기명의 가등기 말소할 때 이 세 가지가 의미의 진정성이야. 소유권 등기 명의자가 의무자일 때가 원칙. 나머지 다 예외입니다. 소유권 가등기 명의자 가등기 말소시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등기필 정보 대신에 이런 세 가지를 대신했을 때 이게 이제 바뀌었다고 했어. 그전에는 이게 빠졌다가 이것도 지금 다 들어가 통일시켜 놨어요. 그 다음 나머지 중에서는 주의할 게 이제 뭐냐면 상속 등기와 관련해서 협의 분할단 상속 등기 시 상속인 전원 요거 협의 분할 요때 전원의 인감 들어간다. 협의 분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제3자 동의 승낙 요할 때 요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 요 동의자 승낙자 인감 나 요거 요게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며칠이라고 했지? 다 유효기간 다 발행일부터 3개월 다 통일됐어. 지금 3개월 다 통일시켰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법인 등기부 등 증명서 등등 내는 소리 다 3개월 통일시켰어. 다시 대신 이게 없는 게 있어. 어떤 거? 농취증이나 토지거래허가서 이런 유효기간 따로 없어. 그러나 너무 오래되면 새로 가져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법적으로 유효기간이 딱 정해진 거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인감증명 대장등본 그 다음에 주민등록 관련된 주소증명정보 그 다음에 법인 등기상 증명서 이런 것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딱 5가지는 다 3개월로 통일시켰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매도용은 용도 전용이 안 된다 했지. 매도용은 매도용이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 용도 전용이 된다. 요 정도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인감증명 문제는. 그래서 그 내용이 100페이지까지 설명이 좀 장황한 것 같지만 일단 그 줄거리만 좀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 101페이지 가면 제3자 허가용인승낙서 관련해서는 토지거래허가서 농취증 두 가지만 주의하라겠지. 토지거래허가서는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유상계약을 전제로 한 예약 포함돼서 이전 설정 등기할 때 필요하다 있고 농취증은 대상이 농지에 되고 유무상을 묻지 않고 법률행위 즉 계약이나 단독계약 같은 법률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취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참고로 거기서 기타 중에서 전통사찰 한번 잘 보세요. 전통사찰을 양도 처분할 땐 장관 허가를 받아야 돼. 요약집은 101페이지 보시면 제3자 허가 등 승낙 증명 정보가 있지? 그중에 거의 토지거래 허가 맨 위에 그냥 농취증 두 가지는 이미 언급된 거. 나머지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전통사찰 마지막에 그거 나왔어요. 이건 법무사 시험에 한번 출제됐어요. 전통사찰 처분할 때는 장관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대여나 담보 제공신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허가권자 이원화돼 있어. 전통사찰을 처분할 때 양도할 땐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가 그 다음에 대여나 임대나 담보 제공할 때는 누구야 시도지사 허가 이렇게 허가권자 이원화 됐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면 거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가 나오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이렇게 표를 쓰는 거야. 주민등록번호 있지 주민등록번호. 이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번호 이게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용 등록번호 바뀌어버려 이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법인 같으면 설립 등기할 때 부동산 등기부 등록번호 다 부여돼 버려 이게. 근데 여러분 자연인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이걸 대체해 버려. 근데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없잖아. 그럼 등록번호 부여 받아야 돼.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 취득한다? 그럼 그때 이름 외에 거기 성명 밑에다가 부동산 등기부 등록번호 쓰게 돼 있어요. 근데 80년대는 이게 없을 때가 있었어. 지금은 시대별로 어떤 예, 과거의 등기를 보면 아니 이름만 있고 주민번호가 없네? 동일서 확인할 수가 없어. 옛날에 그래서 분쟁이 생겼던 게 같은 마을에 동명이 두 명 있는데 같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한 사람이로 홍길동으로 해줬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른 사람 후손이 그걸 가져간 거야. 이런 문제 생기면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록하게 돼 있단 말이야. 80년대 언제 그때 없을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게. 옛날 등기면 그 없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계속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주의해서 알아봐야 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써주고 명의자한테 홍길동이 이름을 써주고 여기다 이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쓴단 말이야. 요게 등록번호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부여받아야 돼. 예를 들어 외국인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한다. 이름이 있는데 부동산 등록번호 없네. 왜? 주민등록번호가 세계적으로 공통제도가 아니야.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제도가 아닙니다. 인감증명은 동양에서 한국, 일본, 대만 몇 나라만 하는 거야. 미국한테 인감 떼어라 하면 그 사람 기절해. 우리나라 그런 거 없다고. 그럼 어떡하냐. 서명 인증을 받아야 돼. 그런 대체 수단이 있단 말이야. 걔들은 서명으로 대신해 왔거든. 문화 자체가. 그 없는 나라한테 그거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냐? 없어. 출생, 생년월 언제 태어났는지 있겠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나라는 후진국이야. 왜냐하면 번호가 부여되면 개인의 정보가 다 번호 하나 가지고 다 그냥 이 사람 전과 몇 번 어디서 뭐 다 나와. 번호만 입력하면 싹 다 나와. 예, 스캔만 딱 떠버리면 머리에 딱 난만 박아놓고 번호 딱 대면 다 나와버려. 그럼 개인정보가 너무나 국가 통제해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날수록 안 좋은 나라들. 선진국 그런 걸 갑자기 막으려고 하는 거.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국가 통제하거나 어떤 기관이 개인정보를 빼다가 다 이용하는 걸 막아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너무 많이 오픈돼버리면 개인정보가 누출돼가지고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주민번호 제도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하거나 그럴 땐 부여받아야 돼. 그럼 부여권이 누구냐? 이걸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102페이지 등록번호 부여기관이라고 나와있지? 국가나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정부는 장관 지정고시한다. 지정고시에 따른 번호가 다 있다는 거야. 세종특별자치 번호가 있어, 등록번호. 법인, 설립등기할 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 그래서 여기 이제 부여권자를 물어보면 자 등록번호 부여권자 국가 등 국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같은 국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 국장 지정고시한다. 그 다음에 법인은 설립등기할 때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는 설립등기 처음에 본점 소재지를 말하는 거예요.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 주는 거야. 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비법인 종중 같은 비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하고 그 다음에 법인, 비법인 산재단,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제외국민이 있어, 제외국민. 제외국민은 뭐한다?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제외국민, 예를 들어서 미국에 태어났다. 출생해서 한국 부모 밑에서 그러면 이중국적이야. 그럼 이 사람이 한국에 부동산 취득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나라 국적도 가지고 있는데 주민번호가 없어. 우리나라 출생시 헌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때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보인다.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누구냐? 서울 중앙 어디요? 서초동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기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모른다면 안 됩니다.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서울 중앙 중앙 법원입니까? 거기 등기국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제외국민 하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외국인은 이건 출입국 관리소라겠지. 이게 지방 출입국 및 외국인 관리장으로 명칭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국장, 법주, 비시, 제대, 외출 기억하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 보면 국가 등은 장관 지정고시 국장, 법은 주, 법인 아니 비법인 산남은 어디야? 시장 군수할 때 시, 외국인은 지방 출입국할 때 출, 제외국민은 대 이렇게 체크해 준 거예요. 여기까지 첨부정보 관련된 걸 조금 봤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특별한 거 이런
이 문제 풀면서 한번 좀 같이 보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첨부 정보 중에서 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예, 등기필 정보라든가 원인 증명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라든가 또는 지금 등록번호 증명 정보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정보 이외 첨부 정보도 같이 내라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신청하면 어떠느냐 103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거기 보면 접수 및 심사 이렇게 나와 있지. 거기서 여러분 신경 쓸 거는 뭐냐면 여기서 심사 과정에서 심사 과정 형식적 심사하는데 104페이지 각하라는 거 각하 사유가 있지.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각하 사유. 총 29제 몇 개 있다고 했지? 11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몇 거라고 했어요. 거기 몇 번째? 두 번째. 아, 1번이 아니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이유 내용이 규칙 47조에 가면 몇 가지 나왔다? 또 10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했잖아. 그 10가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 밑에 나온 것. 그 밑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규칙 52조 내용이 등기능력 없는 물건 권리, 근거 없는 특약상, 구분건물 불리처분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거,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 신청했다든가, 이건 민법 303조 위반이죠. 저당권, 피담보 채권과 불리양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나 지분만 상속 등기 했다든가, 그 다음에 촉탈할 등기를 신청했다든가, 중복해서 보존 등기 신청했다든가, 그 다음에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해서 허용될 수 없이 명백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거기 2호에 속하는 것이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어떤 거? 지분만. 전원명이냐. 이거 꼭 기억하는 게 세 가지 기억하라겠지. 어떤 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원명으로 해야 돼. 지분만 못합니다. 상속 등기도 전원명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가등기, 본등기 문제 나오면 요건 반대로 한다 했지? 지분만 본등기가 될 뿐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여기 안 되는 건 전부 다 뭐라고? 29조 제2호 위반.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가 아닌 때인데 요 내용이 규칙에 가보니까 52조에 10가지를 언급하고 있더라. 요 10가지 중에 이게 바로 8번째 이게 다 들어가 있다. 여기 요거 제일 요거 요거까지 알아둬야 돼.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요 내용에 관련돼서 자 오늘 문제 계속 나와서 작년 재작년 계속 나옵니다. 자 3페이지 보세요. 거기 6이라고 쓴 게 7이라고 했지? 7은 8이라고 과쳐놓고 봅니다. 고쳐놓고 6번은 각하사유 해당을 찾아라. 7번도 각하사유 계속 나와. 일단은 이건 앞에 등기상 할 때 설명했지. 등기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6번 이건 전체를 좀 이해해야 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매매로 난 소유권 등기 이후에 환매 특약 등인 소유권 등기가 동시에 해야 돼. 반드시 따로는 못한다 그랬어. 그럼 다 각하됩니다. 이렇게 관공서 공매 처분이 난 거의 공매는 뭐야? 촉탁 등기야. 촉탁 등기인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 해서 신청했다 그랬지. 공매하면 거의 촉탁이었는데 뒤에 매수인 신청의 동그라미. 절차 개시 네 가지 있다 그랬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근데 이 경매나 공매 따는 게 다 촉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청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규칙 52조에 어디 나와서 8번째 관공서 또는 법원이 촉탁으로 실행돼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가압류 같은 게 전형적이라겠죠. 요 공매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신청. 이건 민법상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당사 약정으로 민법에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리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 등기상 주소가 신청 정보 주소 변경된 사실 명백하면 등기관이 직권을 보존 저기 변경을 해주는 건데 특수한 경우이고요. 원래 주소 변경을 빼놓고는 반드시 언제 하는 거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그렇다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봤더니 의무자 매도인 주소가 바뀌었어. 그럼 주소 변경 사실 명백하다면 이건 등기관이 직권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름이 개명된 거 이건 직권 아니죠.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고 전세권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할 땐 주소 변경 사실 명백해도 안 해줘. 본인들이 따로 신청해야 돼.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예외적으로 직권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각에 해당되는 기억리는 두 개고 7번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밑에 8번 문제 보세요. 각하 이것도 29조 각하 사유를 물어본 거야. 30회 작년에도 나왔어. 지금 1번이 뭐야? 지분에 대해 요거죠. 지금 지분만 보존 등기 했다 했지? 안 돼.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농지, 전세권 등기 못 한다 했지? 그 다음에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 금방 나왔지? 지금 신청했다. 안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8번째 나온 거예요. 공동상속 일부가 여기 지분만 상속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저당권을 피담보채가 불리양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전부 다 안 되는 거, 이유를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니까 5번 정답. 1, 2, 3, 4, 저 기억리엔 디귿 리을 미음까지 다 29제2호를 다 묶어놓은 내용을 다 물어본 거예요. 결국 각하 사유가 나오면, 각하 사유가 나오면 요거 29제2호인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등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상이 아니라는 거지. 등기상이 아닌 건 등기할 물건이 아니거나, 물건이 아니거나 등기할 권리가 아니거나 등기할 권리 변동이 아닌 걸 의미한다 그랬지. 이거 등기상에 설명했잖아. 물건이 아니다. 건물 요구를 갖추지 못했거나 토지 요구를 갖추지 못했거나 권리가 아닌 거 8가지 아닌 거 있지?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임차, 권리권, 채권담보권 빼고 뭐 어떤 거 점유권, 유치권 또는 어떤 거 관습법상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이라든가 주위토지통행권 이런 것들 등기할 권리 자체가 아니라 했잖아. 권리 변동이 아닌 것 중에 권리 변동 모습은 몇 가지가, 6가지가 있다 했지. 어떤 거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인데 이 중에서 여기서 나온 게 지분만 이런 게 여기에 다 연결된 거야. 그래서 등기사항이 아닌 거 이게 29조 2호고 요 규칙 52조의 10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라고 알려줬어. 요거를 물어본 거야. 요거 10가지. 29조 2호 내용. 알았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요 2호가 나오는 거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자꾸 유형을 보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이제 틀이 딱 정해져요. 그래서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자료 나눠준 거 딱 보기 좋게 정해준 거니까 그런 거 자주 보여야 돼.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래서 이 총설에서는 절차 총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범위를 넓게 보면서 제가 중요한 시험에 나왔던 걸 체크해가지고 몇 개 보여준 겁니다. 요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시험이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일부 벗어난 것들은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주로 나오는 걸 중심으로 해서 문제 풀다 보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절차 총론의 문제를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만 딱딱 찍어서 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가서 전부 다 한번 복습하시는데 한번 무엇을 공부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물적, 인적, 설비 중에서는 등기부 내용을 설명했지? 등기부. 그 중에서 등기부 편성 문제와 장부 공개를 얘기했어. 그리고 아까 대지권 등기 문제 그걸 잘 보라 그랬지. 구분 건물 등기부 특징이 나온다 하겠던 거. 고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절차의 개시로 들어가서 문제 풀면서 해결했던 게 뭐예요? 신청 절차 개시가 네 가지였는데 신청 단계 신청 의무가 있느냐 물어봤지. 등기법에 1개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60일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매매 같은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그 다음에 증여 같은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60이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원칙 의무 없지만 파는 것이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보존등기부터 하라는 거야. 그때 완성되어 있는 건물이다. 그럼 언제부터? 에? 어디서부터? 완성된 건물 매매계약했어. 그럼 언제부터라고 했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미완성 건물이야. 짓고 있는 거. 그럼 언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이 특별조치법상 의무는 위반하면 다 과태료 다 나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당사 적격 문제 했지.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자연인과 법인, 비법인사한 재단. 여긴 되고 안 되는 것들. 태아 문제, 정지소권서를 따를 때 민법상 조합 문제, 각급 학교 문제, 등록한 데 사찰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공부했냐면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서 공동신청에서 의무자 개념이 나온다 했지. 그래서 작년에 이 의무자 관련된 문제 하나 나왔다 했어. 절차법상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 했고. 그 다음에 각종 등기별로 골자 의무자 개념이 여러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의무자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고 단독 신청에 가면 의무자 개념이 없어요. 근데 전형적으로 단독 신청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라 했지? 판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자, 이행 판결, 확정된 이행 판결을 말하며 형성 판결 중 공유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각자 단독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승소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패소한 자 신청권이 없다.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때 등기 필정물 낸다. 그 다음에 10년이 지났어도 할 수 있다. 요게 핵심이야. 요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 구분건물 표시 등기 대위 신청, 건물이 멸실됐을 때 대지 소유자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거, 신탁 등기의 경우 대위 신청하는 거, 그 다음에 수용의 경우에 대위 신청하는 거. 이렇게 규정이 다섯 가지가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포괄 승계 인에 의한 등기, 즉 생전에 법률행위를 하고 등기하기 전에 사망했을 때의 문제라 했지. 이건 공동신청이며 등기필정보를 내는 거예요. 공동이면 항상 등기필정보가 들어간다.
그다음에 신청 정보와 관련해서 일건 일신청주의가 원칙이지만 일괄 신청의 예외도 있다라고 했고 신청 정보에 어떤 내용을 쓰느냐 이런 내용이 바로 필요적 내용과 의무적 내용이 있는데 특히 신청 정보 작성할 때 전자표준 양식이라는 것은 뭐야?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하겠지? 그 다음에 간인할 때는 각 당사자 중 1인만 간인해도 되지만 정정할 때는 전원이 날인해야 된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공부한 것이 원인증명정보 관련해서는 검인계약서, 계약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검인받은 계약서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을 하지만 않는 특수한 경우 일방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 거민을 의지하는 거 있어. 어떤 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거나 거래 신고를 했거나 이런 경우를 하겠지. 또 판결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지. 판결서 자체 거민을 받는 거지 거민을 받지 않는다면 큰일 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한 게 이제 등기필 정보와 관련해서 이게 신청 단계냐 끝난 단계에 따라 다르다겠지.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 진정성 문제, 끝난 단계에서 새로운 권리를 확인하는 문제,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이니까 의무자는 어디서 나온다? 공동신청. 공동이면 낸다. 그럼 단독이면 안 내는 거지만 예외 판결 중에 승소한 의무자 주의해라 있고 멸실이나 분실됐을 때 어떡하냐? 절대로 재발급, 재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직접 의무자 나가라. 위임받은 법무사한테 확인 정보를 받아라. 확인은 받아라. 그 다음에 공증 받아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이 끝난 단계에서는 새로운 권리가 생겼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필정을 만들어주는데 권리에 대한 보존, 이전 설정 등기, 이전 설정 가등기할 때 만들며 대전제는 신청인과 명의자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권리제도 안 만든다. 이게 세 가지. 채권 대위 신청,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었죠?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했을 때 직권에 대한 보존 등기. 이때는 여기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원 안 등기 했지만 안 만든 특수한 경우도 하겠어요. 이러한 신청 단계와 완료 단계를 같이 묶어서 작년에 문제 나온 거예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서나 제3자 허가 등기 승낙서 문제, 인감증명 문제, 그 다음에 등록번호, 부동산 등기 등록번호 증명 정보, 이런 첨부 정보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각하 사유 중에서 이혼 문제, 특히 등기는 엄격한 요식을 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에 맞지 않으면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한다는 것은 등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등기관이 각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임의대로 각하 결정 왜 안 해줍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근거를 대야 돼. 열거라고 있어. 29제 몇 가지? 11가지 연가구리. 그중에 이유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이유 내용을 규칙 50에 가는 게 10가지를 언급하겠다는 거야. 등기상이 아닌 거 10가지를. 알았어요? 등기가 물건이 아니거나 등기 권리가 아니거나 권리 변동이 아닌 내용들이 10가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별로 지금 체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란 말이야. 그리고 기출 문제를 자꾸 보다 보면 아, 요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 틀이 기본적으로 잡혀요. 그러면 아, 어느 정도는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막연할 땐 자신감이 없어. 왜? 등기부가 너무 막연하지. 왜? 범위가 굉장히 넓어. 법무사 시험 문제에서 주요 과목 중에 하나예요. 매년 30문제씩 출제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에 비하면 이 중개사 시험은 세 발에 피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 공인중개사 등교는 업무가 아니니까 그건 법무사 주 업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 풀이 많으니까 그만큼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풀어야 되는데 중개사 문제는 이 법무사 문제와 비교가 안 되니까 너무 어렵게는 안 나와요. 다만 마음만 먹으면 어렵게 낼 수 있다는 거. 그런 건 뭐냐? 수급 조절, 합격자 조절할 때 등기법의 난이도 높이거나 공법의 난이도 높여버리면 와르락 그냥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엄격하게 뭐 많이 떨어뜨릴 목적으로 내지 않는 이상은 기본만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 점수 절반만 맞으면 된다 했잖아. 지적에서 거기 다 맞기 때문에 그 정도 반 정도만 나오면 돼요. 반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그게 안 나오면 점수가 안 나와. 떨어져. 꼬락이 생겨. 이걸 막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완전 포기하는 일은 없고 어느 정도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 그래서 너무 막연할 땐 기출문제 중심으로 봐.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리고 또 답만 외우지 말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 왜 그런지. 그래서 원리대로 아 등기필 정보 나왔다 그럼 이걸 이해하고 나서 봐야 아 이렇게 이런 문제를 나오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단순 암기만 마구잡이로 흘러보면 그거 똑같이 안 나오면 또 틀려버려. 똑같이 안 나오면 좀 바꾸면 또 대응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고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큰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등기법도 단순 암기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원리를 이해하는 과목이에요. 등기는 지적은 좀 암기 쪽으로 많이 가는 거 있지만 그래도 이해하면서 암기하면 훨씬 암기가 잘 돼요. 원리를 알고 났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는 특히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수고하셨어요.